안녕하세요. 저는 TP 8기에 참가한 조현지이고 현재 9월 학기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카고 예술대학교 파슨스 그리고 뉴욕대학교 스타인아트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제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전까지 진로를 국제학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학부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자 직접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가보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고, 그곳에서 저는 국제학부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술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듣기 미술은 TP 프로그램과 그리고 유엔 국제기구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저에게 도움이 준 방향이 있다면,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유엔에 계시는 국제기구에 계시는 대표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들이 열정을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도 만약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강연은 케빈 캐시디라는 ILO에서 일하시는 강연자의 연설이었는데요. 캐시디 연설자님께서는 직접 인도네시아에서 아동 노동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나눠주셨고, 특히 그 연설하는 부분에서 재미있는 말투나 유머 감각으로 되게 재밌게 강연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한 저는 TP 참가 전으로 가장 크게 바뀐 점이 있다면 진로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진로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TP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좋아하지 그만큼 열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도 국제학부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라면 그곳에 가서 더 열정을 키우고 더 꿈을 키울 수 있으면서도 자신을 좀더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이 세계 도시인 뉴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유엔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앞으로 참가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직접 가보고 보고 배우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가서 직접 국제기구를 느끼고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